사이트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전체 출근캠입니다. 안녕. 출근했어요. 오늘 연습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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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처음 보여드리는 걸 엄청 긴장이 되는데 빨리 시작해볼까요? 와우!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춤추러 렛츠고! 렛츠고! 춤추러 렛츠고! 춤추러 렛츠고! 완디 해주세요, 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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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틀어주세요. 저희가 안무 연습을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속마음캠 안녕. 속마음캠을 만나러. 속마음캠. 속마음. 사실 속마음캠 방에 왔고요. 속마음캠. 어? 지금 되게 웃기게 나온다. 그죠? 그럼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오, 지금 너무 웃기게 나오는데? 포인트 안무도 되게 많고 한 사람 한 사람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킬링 파트도 많고.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 나 너랑 이거 볼 수 있는데? 어, 나랑? 어. 할까요? 네. 좋아요. 오늘은 처음으로 아이브의 단체 연습을 촬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항상 저희끼리만 하다가 보여주게 되니까 설레어하고 긴장도 하고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하다 보니까 떨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못 보여줬던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 처음 합을 맞추는 거다 보니까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때도 연습을 하면서 맞춰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고 맞아, 맞아. 처음 배웠을 때보다 훨씬 처음 배웠을 때 우리 끝나고 다 춤 오셨잖아요. 안돼요. 헛구역질 지금도 못하구나. 너무 힘들었어서 그걸로 라이브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들면서 그래서 맨날 맨날 라이브 연습 하긴 하거든요. 저 혼자서 개인적으로라도 근데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하, 장난 아닙니다. 처음부터 입박으로 조금 맞추고 다시 해봅시다. 좋아요. 5, 6, 7, 8. 안무 연습을 할 때는 유진이가 많이 봐주거든요. 유진이가 잘 추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해서 피드백도 주고 이러는데 되게 듬직한 것 같아요. 여기 한 번 다시 해볼까요? 네. 무표정했던 얼굴 이거 할 때 레이어 이렇게 해서 얼굴 이렇게 민 옆으로 미는 거야. 어, 너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얼굴 이렇게 민 옆으로 미는 거야. 어, 너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 살림 펼치 이거 할 때 후 이렇게 입 모여 하는 거 네 잊지 말아주세요. 네 간지럽힌 난물 이거 할 때 언니가 이렇게 치거든? 그냥 여기서 난 몰랐어 네 마음이 이리 다채로 이거 할 때
관자놀이를 치는 거야? 아니면은 이쯤으로 왔죠? 여기 치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네. 네. 이렇게 업 설레게 업. 이거 할 때 최대한 어깨만 써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같이 써지게 되거든? 그럼 약간 좀 다운하고 이렇게 해줘, 어, 저렇게 다운. 해줘 이렇게 탁탁 마르는 어. 스타일이어서 허 그럴 때 너무 되게 말 잘 듣게 돼요 뭔가. 네네네 네, 네. 정말 그때 리듬이 뿜뿜 언니 최고 아이고 짱 드리겠습니다. 이때 옆줄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죄송. 언니가 뒷줄이죠? 어, 네, 그 뒤로 죄송. 가주세요. 죄송. 여기 뒤에서 특히 저는 이제 언니다 보니까 애들이 말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유진이는 언니 이거는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고. 구르릉 에이 눈에 비친 나를 사랑하게 됐거든.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나오거든. 이제 멈춰주고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저도 껴서 같이 단체 맞출 때 그래. 우리 카리스마 리더 유진 언니가 해주신 그런 말씀 말들을 잘 생각하고 좋아질 수 있게 열심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할 때 각도가 잘 안 맞아 보이니까. 네, 이건 진짜로. 훅, 훅, 훅. 어서오세요. 잠깐 쉴게요. 네. 몸을 이렇게 한껏 흔들고 왔더니 지금 너무 졸리네요. 잘 수도 있어. 그리고 유진 언니랑 가을 언니랑 아까 어디 갔던데 둘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연습실에 남겨두고 어디 간 거야? 노을이 너무 예쁘다. 우리 그때 회의실 처음 왔을 때 여기 잠깐, 포토존이야 맞아, 막 맞아. 이렇게 하고 이제 왔었는데 감성이 차오르네. 요즘 뭐 힘든 건 없어? 어, 왜? 요즘이야? 요즘 힘들죠. 언니는 어때요? 데뷔할 거야 라고 하면은 기쁨의 눈물 날 줄 알았어. 우와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막 우와 이러면서 울어요. 어. 내가 준비가 된 걸까? 라는 생각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구나. 우리가 공개됐을 때 의 반응? 일단 두렵고 거기 속에서 또 자신감을 잃진 않을까? 근데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맞아. 더 잘 돼. 맞아. 너는 이제 리더고 언니잖아. 그래서 그죠. 힘든 부분을 아무래도 동생들한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 어렵죠. 많이 어렵죠. 나도 그렇거든. 고민이 많은데 혼자 뭔가 이겨내고 있진 않을까? 그쵸. 나를 정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일단. 너를 정하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잖아요. 제가 뭐 처음에 막 16살에 데뷔를 해서 내가 변했을 때 안 좋아지는 않을까? 뭔가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힘들었죠. 그래도 이제 리더로서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싶고 제가 의지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뭐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는 것 같아서 많이 미안했어? 미안하기도 하고 신경도 쓰이고 그러죠. 변하는 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잘 옳은 길을 가고 있나? 이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두려움만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 그쵸. 설렘이 크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는 거야. 여섯 명이서 뭔가를 이제 시작하는 게 사실 너무 행복하긴 하거든. 우리 팀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면서 한 팀으로 썼으면 좋겠어. 제 초반에 정말 막 호구조사하고 소개팅 거의 소개팅이었어 우리 막. 맞아. 소개팅이고. 뭐 좋아해? 막 이런 거. 친해지기 바빴을 그때니까. 근데 항상 고민을 말할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게 동생들은 나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으니까 뭔가 약해 보이는 게 싫다고. 맞아 나도. 나는 든든한 언니가 되고 싶은데. 굳이 깰 필요 있어 그거? 어. 좀 그래서 언니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뭔가 리더의 무게를 진짜 많이 알았거든. 그래서 연생 때 언니가 리더였으니까. 근데 나는 실전이 아니었잖아. 근데 너는 진짜 실전이고. 언니가 약간 FM이고 내가 약간 융통성이잖아. 맞아. 이것까지 하기로 했으면 이것까지는 해야지. 왜냐면 나는 진짜 아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애자 이건 좀 더 해야 되진 않을까? 근데 또 너는 융통성 있게 그치 나는 어 오늘 괜찮은데? 흘러가듯이 하면은 내가 딱 잡아줄 수 있고 너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애들 힘들었어 애들 집에 못 가 애들 숨 막혀 처음엔 엄청 걱정을 했어 왜냐면 내가 맏언니가 아닌데 하게 되는 리더를 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있진 않을까 근데 오히려 도움을 받는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그냥 너가 리더가 돼서 너무 좋아 진짜요? 어. 뭐야 동생이지만 배울 점도 너무 많고 저번 촬영이나 이럴 때 진짜 너를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 진짜 너랑 원영이 같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행운인 것 같아 진짜로 나는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기쁘다 왜? 사실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하나하나가 큰일이고 소중한 일이야 나한테도 지금 너무 소중하지만 뭔가 그런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긴장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옆에서 그냥 그냥 않게. 하는 거지. 너 친구들과 공감을 못 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떨리고 엄청 설렘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쟤는 그냥 하네.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해버리네. 맞아. 근데 심지어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고마워. 근데 애들 다 착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애들 너무 착해. 이건 그치? 진짜. 진짜 착해.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그냥 되게 응애 같아. 지금 완전 깜깜해졌네 얘기하니까 약간 리프레쉬가 되네 뭔가 너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에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 다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다 같이도 많이 하고 우리끼리도 많이 하고 팀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 파이팅 예 아파 안 지켰어 이걸로 날 죽이려고 안 지켰어 그럼 이제 또 연습하러 가야지 가야지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갑시다! 갑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실체를 모르시겠지만 이제 곧 밝혀지겠죠? 너무 떨린다. 너무 두렵다. 너무... 근데 빨리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또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예쁘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욕하시면 안 돼요. 저 울어요. 이봐, 좋아하는 멤버들이랑 재밌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요. 다음 소망 캔 때, 봐요. 이사 프리즘 불러주면 안 돼? 제발. You don't really feel like prism. 어떡해, 야, 빨리 연습하자. 좋아요. 연습 가자. 같이 길이 타야지. 기분 좋고, 헤이. 가위는 가위. 이렇게 날 설레게 해줄. 이거 할 때, 파박, 파박. 이렇게 와야 되는데, 별로 안 사는 거. 이렇게. 파박, 파박. 돌아오, 헤이. Don't say. 이거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예쁜데 자꾸 이렇게 발바닥으로 밀어서 안 예쁜 네. 것 같아 한번 영상 찍고 모니터링 해봅시다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알죠 무슨 알죠. 느낌이에요? 퇴근 바이브 퇴근 바이브잖아요 퇴근 바이브 항상 우리 초능력 쓰잖아 맞아요 갑자기 급 잘해줘 퇴근 바이브는 다르지 아 지금 퇴근 바이브야? 퇴근 바이브로 해야 해 항상 아, 언제나 아 언제나 항상? Always 퇴근 바이브 오케이 어떻게 보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퇴근 바이브 퇴근 바이브 가 안녕하세요. 효과의 친친 이사의 친친 누대 안녕하세요. 유진 누니의 찐찐 노트 유진 언니 붓기가 짱 많이 빠졌네요 아침과 비교해보세요 꽤나 좋아 저것은 리즈의 찐찐 노트 진짜 딱 30초 있다가 모니터 하자 어때? 너무 좋은 거 같아 아니 근데 모니터 할 때 노트비 쉬잖아 마음 가지고 언니, 언니. 아니 언니. 앉아서 모니터를 딱 마지막 5초 마지막 5초
4, 3. 됐다. 가자. 컴. 모니터 해야지. 큐. 큐. 언니 표정. 큐. 갑니다. 네. 앞으로 가시면 돼요. 재채기 나와? 안 한다, 안 한다고 했는데. 자리가 좁아서 뛸 수 없지. 둘이 네. 조금 안 맞을 것 같은 점. 너무 좋아. 근데 진짜 미안하지만 네. 그 레이 할 때 이거 좀 잘 돌려주세요. 네. 알겠어요? 옆으로 큰 무브. 아 근데 너 약간 직각이 아닌데 이게? 딱 붙인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손댈 때 귀에 대면? 귀에 안 돼서 그렇다. 예스 예스. 이게 딱 귀에 대야 돼. 예스 굿. 이렇게? 예스. 직각보단 귀에 든다 생각해. 근데 옆줄은 진짜 안 맞는다. 내가 너무 힘차게 뒤로 갔나? 근데 언니처럼 뒤로 가야 돼. 그래서 좀 약간 힘을 내서 뒤로 가줘야 돼. 대박. 언니. 난 힐 같지? 야, 멋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약간. 야, 언니 허벅지 밟은 것 같은데? 밟았어. 그치? 나 맨날 되게 맞거나. 진짜. 찝히거나 허벅지살이 찝히거나 우리 뒤에서 어떻게 앉아라 잘 잔다 막 이래 리즈가 좀 나가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요게 아니라 요 부위가 돼야 돼서 이게 지금 직선이야 동그라미인데 뭔가 이렇게 돼 있어 빗살 모니터기처럼 손 한번 맞춰보자, 엔딩. 이게 이 앞사람 바로 뒤에 있으면 안 되고 살짝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유진이가 다 하기 힘드니까 의견 많이 내면서 맞춰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그룹은. 동그랗게? 그리고 넌 조금 약간 동그랗게 하고. 이거 한번 맞춰보자. 엔딩 손이 내고 손인가? 이렇게 한다는데? 안으로 넣어야 돼. 예스. 눈사람처럼. 올라프. 이거 우리 뭐야, 이거 하기로 했잖아. 하지 말자. 왜, 왜? 하지 마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비어있는데 여기 이렇게 하니까 맞아 이게 날 거. 닿는 게 그러면 이거 엄지 그냥 들고 요거 끝나네 미친 날에 사랑하게 됐거든 어때요? 이거 빗살무늬 토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거야? 봐봐 근데 그럼 빗살무늬 토기야 아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야 돼 내 말은 요거만 안 되면 돼요 요렇게 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빗살무늬 토기냐 동그라미냐 이거야. 아니 근데 그거 맞지 시안 안무 거기가 진짜 아 근데 시안이 그 아래가 동그래요 이렇게. 아래가 동그래. 아. 레이 지금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되겠는 거 이렇게 하면 쭉 이렇게 될 걸.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살짝 레이가 벌려서? 약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만 이렇게요? 이렇게 벌려 여기를 손끝을 벌려봐. 이렇게요? 이렇게 말고 약간 동그랗게. 어때요? 뭐야 좀 웃긴가? 그냥 빗살무늬 토기로 하자.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예뻐 동그라미가? 해보는 게 나을 거야 그냥 해봐 약간 이 정도 아닌가? 지금 딱 거기 먼저 예스 베리 굿 예스 베리 굿 그리고 너가 좀 더 꺾어 안으로 이렇게 할까? 이거야 약간 너무 좁아 보였어 뭐야 어때 뭐야 어때요? 어때요? 동그랗죠? 사진 찍어주셨어 예스 예스 어때요? 어때요? 기대에 찬 눈물 괜찮지 않아? 야, 이 정도야. 이거야. 그러니까 지원이랑 나랑 좀 꺾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이 둘 바로 뒤에만 안 있으면 돼요. 나 왜 이렇게 신났지? 표정이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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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에 찼어. 어때요? 다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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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퇴근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 갑자기 너무 진지한가? 중요한 말 한다. 오케이, 다. 리더, 리더. 리더미, 리더미. 이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일단 옆줄 맞추는 거 진짜 신경 써야 돼. 이거 약간 좀 너무 무서워. 이거 둘이게 신경 쓰자. 네. 그리고 엔딩. 화이팅. 아, 맞아. 엔딩. 동그라미 맞추고. 동그란 엔딩. 어떡해?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야 되나? 네. 우리 화이팅 만들까? 만들면 안 돼요? 만들자. 만들어야 돼. 화이팅 만들어야 돼. 화이팅 좋다. 저희 화이팅도 없어. 화이팅 하자. 그 무대 전에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명씩 아이디어. 아이디어 내기. 야, 언니부터. 아니. 언니가 말했으니까. 언니 말고. 야! 아니, 얘 아직 카메라가 친해지는 줄 맞네. 야, 제 얼굴이 홍당무 됐어.
아, 나 생각했어. 어, 멋있... 하나, 둘, 셋. 아이팅! 어머. 아이팅! 어머.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언니 너무 좋아. 아이팅 된다. 아이팅 된다. 아이팅. 아니, 우리 다 우리 다시 받아주자. 언니 너무 빨리 하고 너무 빨리 혼자 썼어. 아, 맞네. 언니 템포 따라가기가 힘들어. 하면 우리가 받아줄게. 언니 아이디어가 뭐라고? 야, 나 갑자기 뭐라고? 떨어졌어. 어, 뭐예요? 아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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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음 사람. 생각나는 사람 말하게 하자. 아, 내 약간 좀, 아, 좀 부끄러운데. 굳이 화이팅 안 바꿔도. 아, 진짜 부끄러운데? 괜찮을 것 같아. 뭐야. 기대가 돼요. 아이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아~ 약간 좀 뭔가 이 제스처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 나 안 맞는다. 어 근데. 아이. 어 근데 잠깐만. 우리 I have 뭘 가졌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는 거. 아 가자. 그럼 빠져. 그거 빠져. 그거 와요. 차려봐. 아이. 돌아. 그러면은 오늘은 퇴근해야 되니까 아이브 하고 퇴근하는 거야. 의미 뭐였죠? 아이. 그 진짜 신날 때는 아이. 팬바이 임박하면 아이. 자, 저희 오늘 퇴근하겠습니다. 둘, 셋.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안무 연습을 저희끼리 했을 때 전 사실 진짜 힘들었거든요. 주도적으로 안무 연습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건너 내가 봤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제가 언제나 항상 맞을 순 없거든요. 안무 연습할 때.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자꾸 막 망설이더라고요. 아 이게 맞을까? 근데 이제 요즘은 자신감을 갖고 친구들에게 이제 믿음을 주고 주도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비밀이에요. 사실 제가 엄청 걱정이 많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 중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라도 비밀을 해주세요. 제발! 뿌르르르르르. 저도 멋있는 리더가 되어 있겠죠, 나중에. 나중에 이걸 보고 저 스스로를 귀여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제발. 몇 년 뒤에도 똑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아주 멋있고 성숙한 언니가 되길 바랍니다. 제발요. 지금은 아직 시행착오를 겪는 거라 생각해요. 부탁해. 오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핫둥. 저 이렇게 진지한 사람 아니에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사 이렇게 진지하지만은 않다고요. 아무튼 여러분 안녕.